근데 이게 거꾸로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P급이나 임원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게 짜잘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사항일 수 있어요. 뭐 축구행정기구에서 P급을 운영을 잘못한다는 건 엄청 크리티컬한 거죠. 아, 그렇죠. 물론입니다. 사실 회장의 행보가 제일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아마 반대로 움직일 것 같다는 거죠. 그쵸? 아, 정확히 이해했어. 어, 정확히 이해했어. 지금 우리가 봐왔던 축구협회는 회장의 거치가 제일 중요한 집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답답하다는 거죠. 아, 이거 맞는 얘기 같다. 좋아요를 빨리 눌러주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이, 감사합니다. 자, 문체부가 오늘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벌여온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에 띄워드렸는데 총 27건의 위반 사항이 발생을 했고요. 위법 사항이 발생을 했고요. 진짜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거 말고 모르던 것들을 다 튀어나왔던 뭐 그런 이제 특정 감사였던 것 같은데 일단 요거부터 좀 전해드리죠. 그 요 발표가 있고 나서 축협에서도 바로 좀 반응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아, 저희 그 방송 시작하기 몇 분 전에 바로 왔어요. 예. 긴급 공지 같은 형식이었는데. 축협에서 보낸 겁니다. 금일 문체부 감사에 관련해서 예. 대한축구협회는 재심을 요청하고 있다. 재심 요청을 아, 검토하고 있다. 재심을 또 해. 그래서 문체부 감사 내용에 대해 협회 입장은 내일 중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오니 아. 취재 일정에 참고를 해라. 이게 기자들한테 문자예요. 예예예. 예. 그러니까 취재 일정에 참고했어요. 그래서 했죠. 재심 요청을 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감사 결과 가지고 예를 들면 진짜 쉽게 얘기하면 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재심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내일 뭔가 이제 축협의 입장을 밝히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 정지 이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렇게 예. 이제 문체부를 밝혔는데 그 사실 31일 날 이제 배드민턴 협회장에게는 권고를 했고 축구 협회에는 사임을 해임을 요구한다라고 했거든요. 예. 일단 요구와 요 권고 요렇게 좀 차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 이제 그 강수산 그 문체부 대변인이 예. 답변을 한 건데요. 축구협회는 배드민턴협회와 다르게 공직 유관 단체이다. 공공기관 감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감시를 시행했다. 예.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배드민턴협회 같은 경우는 공직 유관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사무 감사를 했다라고 해요. 아하. 근데 이제 그 축구협회는 공직 유관 단체다 보니 이제 특정 감사를 한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령을 적용,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네. 배드민턴 협회에는 강제성 없는 권고를 그리고 축구 협회에는 강제성 있는 요구를 했다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일단은 이제 배드민턴 협회는 권고, 축구 협회는 요구인데 네. 나는 좀 이것도 아쉬워 개인적으로는 요구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동안 너무 막 이게 사안이 컸잖아요. 예. 뭔가 나올까 싶었는데, 막상 나온 건 조금 아쉬워. 그러니까 더 큰 알맹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막상 알을 낳고 보니까 작은 알이야. 뭐 이런 느낌이야, 지금. 뭔가 아쉬운 거죠. 네. 우리 이 실장님은 좀 어떻게. 열심히는 했다. 근데. 문체부에서? 네. 근데 이게, 뭐, 딱,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아, 약간 이제 강제성 부분에서.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제성 부분이 걸리는 거는 피파하고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은 조심스럽게 발표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뒤에 만약에 이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아, 예.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제 예. 후에 다뤄보도록 하고. 근데 이제 그 27건의 위법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27건의 위법사항이 그러니까 자잘한 것까지 다 해서 그런 거고, 크게는 이제 여기 나온 9가지 사안인 거거든요. 네. 예, 저 9가지 사안들 중에 그 안에 이제 몇 건씩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예, 크게는 9가지고, 이제 저 세부적으로 다 따져보니까 이제 27건인데, 일단은 이번 특정감사 내용은 뭐 감독 선임 과정이라든지 뭐 국가대표 지도자 선임 업무 처리,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 축구인 사면 및 철회, 뭐 비상근 임원 자문료, 그리고 뭐 축구 지도자 강습 운영, 뭐 업무 이런 부분 저희가 지금 띄워드렸는데 크게 이제 9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분 요구 그 세부 내역을 좀 보면
정몽규 회장을 포함해 16명의 임직원에게 문책을 요구했고요. 시정 2건, 주의 경고 9건, 제도 개선 2건, 통보 7건 이렇게 좀 네,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큰 사안들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자, 먼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일단은 뭐 홍명보 감독을 보면 홍명보 감독 선임 시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 총괄 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홍명보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 발표한 뒤에 이사회의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뭐 일단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선임 절차를 다 무시하고 정몽규 회장 혼자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에서는 이제 권한 없는 사람이 그것도 이제 불투명 불공정하게 면접을 보고 다 내정해서 이사회에 발표 채용 비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일단 여기에서 요구를 한 거는 정몽규 회장 예. 관련한 상근 부회장 기술 총괄 이사에 대한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관련해서. 예.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뒤에서 좀 나올 얘기이긴 한데 이게 과연 이게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가 가능할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네. 예, 그것도 이제 뒤에서 좀 보도록 하고 일단은 첫 번째 이제 큰 이번에 감사 결과 발표 최종 결과 발표에서 첫 번째로 이제 큰 문제점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제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진짜 뭐 앉아 계시 아닙니다. 아, 이게 뒤에 이제 조금 꼼꼼하게 나오긴 하는데 네네네. 전반적으로는 다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뭐 10차가 있고 11차가 있고 거기에 과정이 어땠고 이런 건데 크게 보면은 딱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절차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회장이 골랐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1차가 그렇습니다. 됐든 2차가 됐든 그렇지 않냐라는 얘기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절차상 하자가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장이 져라. 그리고 플러스 같이 일을 했던 상근 부회장과 예. 기술 같이 더라. 이렇게 네. 결론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좀 저희가 전해드렸던 사안인데 아니 근데 요거 지금 커뮤니티에 예. 그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후보들 이름이 막 오르고 있어요. 예, 다 네. 떠돌고 있는 거죠. 떠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 예.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 때의 리스트. 그때는 이제 클린스만 선임했을 때는 클린스만, 그리고 이제 솔샤르, 그리고 이제 제스 서롭이라고 이제 적혀 있긴 한데, 예. 이 감독이 덴마크 감독으로 예스 트롭 으로 발음이 돼요. 예. 아무튼 근데 제스 서롭이라고 이제 나온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펠릭스 산체스 이 정도가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다섯 명을 놓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다가 그 중에 1순위가 클린스만, 2순위가 솔샤르여서 그 두 명을 이제 정몽규 회장이 직접 화상 미팅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떠돌든 소문이 좀 확정이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 솔샤르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예, 예, 예. 예. 솔샤르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 두 번째 감독 선임 과정보다 첫 번째는 알려진 사실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근데 솔샤르의 얘기 소문이 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예. 청문회 때 나오는 면담이냐 면접이냐 이 얘기 있잖아요. 그게 저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린스만하고 솔샤르를 면담인지 면접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 트롭 같은 경우는 어떤 감독이냐면 이제 뭐 미트일란 감독도 했었고 이제 헨트랑 헨크 딱 이제 홍현석과 이제 그 오영규 선수의 현 소속팀이죠. 거기 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코펜하겐 감독을 하다가 저 시기 때 이제 감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감독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 경질 뒤에는 저게 또 하마평 오르는 감독들. 네. 저건 저희가 얘기들을 했던 리스트긴 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때 우리가 놓친 감독들 해가지고 막 소개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우루스 피셔라던가 뭐 다 있는 건데 그리고 저기 이제 제트가 아마도 바그너 감독일 거예요. 왜냐면 프랑크푸르트에서 면접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이제 AA라고 적혀 있는 게 바로 이제 포획 감독일 거고, 저건 이제 마드리드에서 면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Y가 카사스 감독이 되는 건 거죠. 근데 저기도 대체 이름을 왜 저렇게 적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름에 집착을 하세요. 아니, 졸트 롤브거든요?
저기 근데 네. 뇌부 졸트라고 적혀 있어요. 이 앞뒤도 바뀌었고. 그래 저러니까 뇌부를 자꾸 뇌부니 르베니 막 이런 식으로 아 한... 정몽규 회장이 예 뇌부 졸트가 대체 뭐지 싶더라고요. 이름에 좀 집중.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지금 문체부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유출된 감독의 리스트인 거잖아요.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솔샤의 네. 얘기는 사실은 한참 전에 네. 들은 적이 있어요. 아 맞을 겁니다. 예예예. 예, 예. 뭐 지금 이런 것도 이제 커뮤니티 감독 후보군 이름들이 다 떠 있고요. 자 이제 뭐 첫 번째는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번에 최종 감사 결과 발표에서 꼽은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게 제 축구 종합센터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문체부가 문체부 보조금 77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센터 내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어겼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해당 업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사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예. 그 어쨌든 천안시랑 축구종합센터를 이전할 때 예. 사무실까지 전부 다 옮겨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초안이 저기 보이는 스타디움 하나 있죠. 예.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저기에 사무동이 들어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집무실 같은. 아하, 근데 집무실.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무실을 지으면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문체부에서 얘기를 했고, 야 사무동을 지으면 안 된다. 야 사무 그 실 지으면 우린 돈 안 못 줘. 왜냐하면 체육기금이라는 게 이제 체육에 쓰이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을 지으면 자산이지 않냐. 사유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빼라고 해서 그거를 빼서 넣었다가. 다시 설계안을 바꿔서 천안시의 승낙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걸 이제 그리고 문체부에 보고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원금만 가져갔다 보니까 그러면 지원금 다시 내놔라 이러는 거고 또 이제 그 대출을 받을 때도 어쨌건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문체부 장관의 승인이 없이 이제 대출 네, 받았다.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이제 문체부에서 발표를 한 거는 예. 우리가 지원한 돈이 50몇억인데 이걸 과징금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먼저 나왔을 때는 과징금 규모가 240억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이건 아마 실질적으로 좀 타격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받은 돈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규정을 어겼으니. 규정을 어겼으니까.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거는 준 돈인데 그렇죠. 법을 어겨서 이제 받은 거니까 이거는 뭐 환수 조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이게 여기 안에 써 있는 문구대로 하면 2021년 5월에는 536억 원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네, 축구협회에서. 네. 근데 2024년에 이게 1300억에서 1500억까지 뛰어요. 건축비가. 건축비가.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돈보다 거의 3배가 된 거예요. 이 건축비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르니 계속 뭔가를 갖고 와야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조금도 중요해졌겠죠. 그러니까 이 설계나 이런 걸 바꿔서라도 받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 되게 크게 비니까. 사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국민 모금 이런 것도 설명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패치에 가고 다니고 막 예. 했었잖아요. 그래서 축구인들도 모금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하게 되고 이게 다 이제 축구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연결이 됐던 거였죠. 근데 이 과정도 나중에 이제 맨 끝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정몽규 회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 맞습니다. 축구센터 건립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나 여기에 대한 추진은 사실 회장의 권한이에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는 축구협회죠. 그럼요.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예. 이 과징금 240억 나오면 축구협회 1년 예산이 그 지금 올해 예산은 좀 크게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축구센터 때문에. 그 금액을 발라내면 보통 천억 규모거든요. 천억. 그럼 240억이면 거의 25%예요. 그렇죠. 4분의 1. 그렇죠. 예. 그걸 과징금으로 맞으면 그 돈은 딱 어떻게 합니다. 240억이면 K리그 1 중위권 한해 예산 정도. 네. 그러니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엄청 큰 금액이죠. 그냥 축협 예산의 4분의 1, 그리고 K리그 약간 중위권 팀들의 1년 예산이기도 하니까 이 과징금 때리면은 이제 엄청 커질 거다. 그리고 뭐 환수가 들어갈 거다. 이거는 좀 강제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지금 밝혀진 겁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문체부가 지적했던 거 이제 승부 조작,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에 관해서 근거 없이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했잖아.
이렇게 또 지적을 예. 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건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체부 대변인도 나와서 얘기했을 때 이게 그 자격정지에 있어서 그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에 있어서 예. 가장 큰 파일을 차지했다라고 하죠. 이건 이제 체육회 정관과도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승부조작 52인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품수수 및 금전비리가 20명이고요. 폭력 14명이고요. 입시비리가 4명이고요. 이제 부정선수 출전 등 기타 규정 위반한 인물이 10명인 겁니다. 네. 저때 이제 그 A매치 바로 직전에 기습철회 명단 발표랑 같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말이 많았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사실 저기서 그냥 파이가 큰 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금품수수, 금전비리 이쪽에 파이가 큰 사람들이 있긴 하죠. 네. 자, 아무튼 이 문제를 또 지적을 하면서 이제 정몽규 회장 좀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이 모든 이 서막이죠. 그렇죠. 이 스토리의 서막. 이게 뭔가 첫 시발점 같은 느낌이야. 그렇죠. 이게 그 전에도 되게 뭐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부터 급속히 맞아요. 냉각이 되는 거고 여론이 그리고 그걸 회복하지 못했고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크게 벌릴 일인가도 싶은 거야. 저는. 그러니까 굳이 앞에 지금 차를 타고 가. 근데 앞에 고속도로가 있어요. 네. 나 고속도로가 있으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빠르게. 근데 왜 비포장 도로로 돌아가는 거냐고. 근데 이게 지금 꽤 됐잖아요. 저게 지금 터진 지 꽤 됐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냥 제 사견임으로 전제로 사면을 해서 결국에 얻고 싶은 건 표예요. 그렇죠. 그렇지. 돌고 돌아간 거야. 결국에는 종착역은 사선이에요. 그렇죠. 예, 사선입니다. 예. 이것도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예. 예. 그 굳이 사면을 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돈은 아니잖아요. 그럼 얻을 수 있는 게 뭐였냐? 뭐 존경과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사면 통해서 표예요 결국에. 그렇죠. 징계를 내린 인물도 정몽규 회장이었고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까 금품 수수 저쪽이 가장 파이가 크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표기 때문인 거예요. 네. 결국 이제 본인의 사선 도전을 위한 표 때문에 시작이 됐고 그때 이제 A매치 때 기습으로 사면을 했다가 이후에 철회를 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좀 시작점이다. 시작의 네. 서막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되짚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때 맞아. 그랬구나. 맞아. 그 무리를 왜 했구나는 네. 사실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좀 보도록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자 비상근 임원 자문료입니다. 이게 자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비상근 임원들에게 자문료 형식의 급여성 보수 총 28억 원을 방만하게 집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8억 4,600만 원. 예. 예. 그러니까 뭐 대충 저도 이거 리스트를 보니까 금액별로 대략적으로 월 자문료를 600만 원 정도를 줬더라고요. 예. 예, 그 정도를 600만 원? 월에? 월에. 예. 비상근 임원들한테. 예. 이게 그러니까 사실 비상근 임원들한테는 그냥 활동비 정도만 주게 돼 있거든요. 거마비 그가 뭐 예, 거마비인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예. 근데 그 이상인 건 거죠. 일주일에 네. 한 번 이제 출근하고 하면서 한 달에 600만 원씩을 받은 겁니다. 예, 제가 뼈를 갈아가면서 열심히 일했을 때가 딱 저 금액 정도였는데 한 달에. 예. 저는 이게 제일 개빡쳐요. 개인적으로. 저 때 일했거든요. 예, 나도 일했었죠. 저는 주 5일 6일씩 일을 했고. 예. 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비상근 임원은 저는 이제 법인카드 정도로 활동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 저렇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도 그 자료를 보면 써 있는데 오늘 진짜 열받네. 아, 더 빡쳐. 저도 열받아요. 내가 형 빡치게 해줄게. 나 이후로 이러기 싫었거든. 내가 진짜 협회 얘기할 때 웬만하면 출연을 안 하려고 네네. 빼고 했는데 이게 보십시오. 이게 급여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월이 똑같은 금액이 나가요. 그러면 월급이지. 그게 급여잖아요. 급여야, 급여. 급여를 주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급여 같이 주는데 그 돈이 작지도 않아. 작지도 않아. 월 600이면은. 몇 명이야? 월 600이면은 연봉으로는 1억이 넘어요. 그니까, 형 그때 밤새고 막 욕먹으면서 막 그 김밥 먹고 막 이럴 때, 저기서는 룰루랄라 하면서. 제가 아까 일주일에 한번 오고. 직원 한 명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 겁나 열받아 하더라고요.
아, 그치. 왜냐하면 지금 축구협회 직원 월급이 작진 않지만 11년째 동결이에요. 아, 그래요? 네, 동결인 아. 상태인데 예. 보수로는 막 이렇게 임원 보수를 이렇게 펑펑 썼으면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다들. 이게 진짜 더 열받는 거는 예. 그 거마비는 거마비대로 나가고 월급도 월급대로 나간 거잖아. 아니, 이게 월급 같이 거마비를 못.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카드도 또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또 쓸 수 있는 돈도 그러니까 또 따로 있고. 따로 월급 정도로는 600을 계속 받고. 그러면 그 카드로는 가성비 집으로? 거기 이제 잠실에 있는 데 가서 이제 일본 그 최영일 부회장 전 여자친구랑 그 가게에서 먹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쉽게 말하면 정치 뭐 이런 눈먼 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눈먼 돈인 거지 이게. 월에 600씩 그냥 이거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써 있어요. 자문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 줬다든가. 그렇죠.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줬대. 예. 계속 줬다. 어, 그래? 예, 그 얘기했어요. 아, 그래서 방만 하게 집행했다라고 하는 거구나. 아,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축구협회 내부에서 월급을 꾸준하게 받았던 이 실장님이 분노할 정도면 진짜 이게 부당하게 집행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대단히 열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P급 지도자 자격증 합격자 관련해가지고 문체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P급 자격증 강습회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을 합격 처리했다. 떨어졌는데 합격을 준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합격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불합격 처리가 된 사람도 3명이 있죠. 아, 근데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건 뭐 특혜야? 뭐냐고 이게. 이거는 더 파헤쳐 봐야죠.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난 이거 이게 나올지는 몰랐어.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대충 좀 예상이 가는 주제였다. 예상을 못했다는 건 어떤 의미죠? P급이 여기에 이렇게 나올지. 그러니까 그 범위가 여기까지 끼칠지 예. 몰랐는 거야.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P급 지도자가 문제가 있고 이번에 그래서 감사 결과 나올 거라는 얘기는 저는 듣긴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수행 시간 부족 정도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70점 미만인데 된 사람이라던가 예. 아니면은 그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뀌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그 원래 P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은 이거 시간 수에 저걸 다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다 채우지 못한 인물들은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가 나올 줄 알았지 이 정도로 엉망일 줄은 몰랐어요. 이게 참 심각하다. 웃긴 게 이 P급은 그냥 우리나라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AFC, 피파 다 통용이 돼요. 다른 대륙에서도 예. 우리나라의 P급을 갖고 감독을 하는 외국인 감독도 UEFA에서 따든 뭐 다른 대륙 협회에서 따도 된다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아, 이거는 말이 안 돼. 나 이거 진짜 분노야. 이렇게 되면은 부적격자가 현재 P급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억울한 피해자까지 발생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이거 따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오히려 불합격 처리가 돼서 뭐 일을 못 하고 있고. 그렇죠. 와, 이건 좀 심각한데. 이런 것까지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이건 피파에서 징계해야 돼. 이거는 사실 그치. 당선자를 바꾼 꼴이잖아. 어, 그럼요, 그럼요. 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AFC로 확대되고, 확대돼 있는 지금 자격증인데, 요걸 지금 합격, 불합격 처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명단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문제가 너무 많아. 그렇죠. 예, 문제가 많습니다. 단순히 특혜를 넘어선 거죠. 저는 예. 특혜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부정인 거지, 부정. 예. 부정이지, 불법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P급 라이센스라는 게 국가대표랑 최상위 리그 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의 정점의 자격증. 예. 따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죠, 그죠. 따려면. 그죠. 진짜 오래 걸려요. 최소 2, 3년은 해야 되니까. 아니, 단계에 따려면 10년이 뭐, 훌쩍 넘어. 치도 해야 되고, 그 지원 자격이 있으니까. 그 여기서 이제 P급만 얘기를 했지만은 피지컬 트레이너 얘기도 나오긴 했죠. 예. AFC 기준에 미달하는 그 피지컬 트레이너 3명을 고용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큰 건으로 좀 정리를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이번에 이제 특정 감사 결과 발표에서 한 27건의 위법 사항이 나왔는데 이제 큰 틀에서는 클린스만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었고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 저 축구 종합센터 이제 건립 과정에서 보조금 받았는데 원래 이제 약속한 것을 또 어기는 부분이 하나 나왔었고요. 그리고 비상근 임원 자문료를 약 28억 원을 방만하게 집행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P급 자격증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을
합격 처리한 이런 정황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요거 다시 재심 요청하겠다. 내일 축구협회 입장을 보도자료로 전하겠다. 이렇게까지 입장이 나온 상황인데 이제 사후 처리 같은 게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뭐 재심 요청했어. 그리고 협회한테 지금 뭐 자체적으로 야 너네가 자정 노력을 기울여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줬는데 협회가 요거를 따르지 않을 시에 강제로 뭔가 계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았거든요. 오늘 과연 협회가 요런 요구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 진짜 궁금합니다. 언급을 했어요. 네. 언급했습니까? 언급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아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 문체부에서. 그런데 네. 이제 이게 만약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문체부에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건 보조금 제한. 보조금 제한. 보조금 제한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보조금 제한. 그렇죠. 근데 그 보조금이 예. 사실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예. 이거 좀 알아는 봤거든요. 예. 저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근데 그래요. 제가 들어본 거는 이제 축구협회 예산 중에 제일 큰 건 자체 예산으로 본인들이 버는 돈이고 그것 빼고 정부 돈? 쪽에서 넘어가는 돈이 유형이 두 개가 있어요. 스포츠 토토기금. 토토기금. 그리고 그냥 보조금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스포츠 토토기금을 문체부에서 자기네들이 다 컨트롤하려고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실패했나 봐요. 체육회에서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고 이제 보조금으로 나오는 명목은 컨트롤이 가능한 것 같고 그중에 제일 큰 게 아까 그 천안센터 기금인 것 같아요. 천안센터. 네. 네. 연간 제가 물어본 기자님 말로는 한 연간 100억 원 100억 정도 된다고. 네. 100억? 지금 그 연간 그 정부 보조금이 110억 정도 된다라고 예 보도가 나온 것도 있긴 하더라고 찾아보니까. 네. 예. 아니 근데 자체적으로도 축구협회는 이제 배드민턴하고는 다르잖아요. 배드민턴은 1년 그렇죠. 예산이 이제 뭐 크진 않고 이제 보조금의 비율이 굉장히 높을 텐데. 근데 배드민턴은 또 보조금은 사실은 되게 작대요. 그 기자님 말로. 그렇죠. 예. 이게 협회마다 종목협회마다. 예. 아 그렇겠지. 당연히 그렇겠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거지. 이 보조금 제한하는 게 진짜 실제로 협회에서 강제할 수 있을 만큼 효력이 있어요. 보조금 제한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스포츠 토토 기금은 문체부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당장 어렵고 본인들이 이제 교부를 하는 기금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컨트롤이 가능한데 네. 그 규모는 한 연간 100억 정도로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축협이 쫄겠냐는 거지. 100억이면 작지 않아요. 작지 않아. 네. 거기다가 지금 어쨌건 간에 그 축구센터 걸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상당히 커요. 아, 그래. 예, 거기다가 사실 그러니까 피파 주요국에서 축구협회가 이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대다수예요. 그냥 뭐 브라질, 미국 뭐 이런 데들 다 안 받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받긴 하지만 거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5%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요. 네. 근데 우리는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끊어버려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주는 거에 가까운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받아낼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축구협회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 피파에서. 그게 바로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구분돼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바라볼 때 이 100억이 클까요, 작을까요,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가 그 주체가 정회장입니까, 협회입니까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협회는 엄청 크죠, 100억이면. 근데 정회장이 생각 뭐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참 난감한 거죠. 협회 입장에선 크죠. 100억이 100억이면 진짜 100억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협회가 무슨 예산을 1조씩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000억 정도 쓰는 데에서 100억이면은 예.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정문 계정은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일단 사선하고 말래라고 하면. 자, 바로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문체부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이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그 질문도 나왔어요. 자격정지가 뭐 어떻게 해당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에는 자격정지 해임, 제명 뭐 3단계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몽규 회장이 이 자리에서 좀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축구협회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정몽규 회장 이런 상황에서도 사선에 도전할지 요거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세 분은? 제시 내일 아까 보도자료 나왔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재심을 한다고 했죠. 재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거는 정몽규 회장의 자격 정지를 철회해야겠다라는 입장이겠죠. 지금은 나머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짜잘짜잘은 아 저희가 시정하고 네. 하겠다. 아마 그대로 이행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P급 지도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불합격 처리시키고 합격 처리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다 할 거예요. 아 그런 짜잘짜잘한 거는 요 요구안을 받아들여서 아 저희가 이건 죄송합니다. 다시 뭐 시정하겠습니다. 할 텐데 네, 앞으로 감독 선임할 때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그건 양보나 못 하는 거지. 근데 이게 거꾸로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P급이나 임원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게 짜잘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사항일 수 있어요. 뭐 축구 행정기구에서 P급을 운영을 잘못한다는 건 엄청 크리티컬한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물론입니다. 사실 회장의 행보가 제일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예. 근데 아마 반대로 움직일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아, 정확히 이해했어. 어, 정확히 이해했어. 그게 이제 문제점. 그러니까 이제 축협의 입장에서는 회장의 거취보다도 이제 축구협회 생존이라든지 뭐 자정, 행정 뭐 운영이 투명 이런 게 더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우리가 봐왔던 축구협회는 회장의 거취가 제일 중요한 집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답답하다는. 아 거죠. 이거 맞는 얘기 같다.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다른 건 다 할 테니까 연임만 하게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할 때도 그렇게 예상하는 게 참 슬프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데? 이거 그렇지. 정말 중요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게 막 아 저희가 회장은 바로 안 되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 뭐 노력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덜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축구협회의 그러니까 기본 미션을 보면 우선 순위가 우리들과 다른 거지. 그렇지. 정반대의 시각이니까 우리 축구 팬들이 답답했던 거야. 그냥 정몽규 회장의 안위와 거치만 중요한 사안이 돼버리니까. 아 그러면은 내일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뭐 재심 뭐 이런 걸 할 텐데 그럼 일단 정몽규 회장 살리기에 나서겠네.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나머지는 그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은 그 2050년까지의 계획을 세워놓고 협회장이 바뀌더라도 이 플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거를 골자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스템은 엉망인데 회장만 그대로 가야 된다인 거죠. 아니 그러면은 또 뭐 이렇게 재심을 하고 뭐 진짜 뭐 없어요 방법이? 사선 나간다는 뭐 방법이 없어. 그때 뭐 저 유인촌 장관은 승인 불허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도 하더만 없어 그냥 이렇게 지켜봐야 돼? 답답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다방면으로 압박을 넣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쵸. 예. 이 보도자료의 맨 처음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보도자료의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정몽규 회장은 정관에 따라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임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그외 사면 업무 처리 부적격, 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지도자 강습에 불공정 다 써요. 거기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징계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안이 네 책임이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 좀 그만하면 안 되냐? 그렇지. 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제 최고 핵심이죠. 결국에는 이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조사했던 게 그게 결국 이 수많은 얘기의 종합은 그냥 그만하세요 좀. 문체부도 그렇고 문체위도 그렇고 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정관상 이게 연임에 나서는 걸 막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걸 다각도로 압박을 넣는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와 그래요 그래요. 거기 그 저번에 이제 축협노조에서 그렇죠. 그때도 이제 정관 봐가지고 탄핵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네? 좀 그것도 쉽지 않은 방법이죠.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17개 시도 거기 그 거기서도 다 정몽규 편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대의원 뭐.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저희가 딱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감찰해서 문체부가 야 이거를 좀 니네가 징계를 줘라고 어디로 보내냐 하면 축구협회 공정위에 보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코미디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축구협회 공정위는 누가 뽑았는데요? 정몽규. 뭐 그게 나오겠어. 예. 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 살리기에 들어갈 테고 그럼 결국에는
정몽계장 사선 도전 한다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예측하시는 거죠, 다. 그래 안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예. 이제 거기에 관련된 온갖 단체고 노조고 문체고 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예. 그만 좀 하십시오라고. 그리고 지금 어쨌건 생각보다 많은 사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긴 느낄 거예요. 안 느낄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또 이제 배현진 의원이 저번에 문체위에서 그 감사원 감사까지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답답한 거 아는데 그래서 그럼 뭐 바뀌는 게 뭐 있냐? 니네가 떠든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럼 가만히 있으면 더 편하게 하죠. 그냥 날름하죠. 눈치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부도 저러고 난리를 치면 국회의원도 그러고 같이 일하는 노조도 그러고 난리를 치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라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뭐 정문계장의 자격정지 뭐 그 요청한다, 권고한다. 그거를 수행해야 하는 조직이 아까 말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해야 되는 거야. 네. 이게 쉽지 않죠. 이게 말이 안 되지. 그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공정위원회 네. 있는 분들이 네. 별로 몇 명 없다. 몇 명 사람도 얼마 안 돼. 그 조직이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진짜 스포츠계 자체가 너무 웃기죠. 체육회의 공정관리위원회는 스포츠 공정관리위원회 바로 밑에 이제 이기용 회장 밑에서 일하던 사람 꽂아 넣은 거고 지금도 그렇고 축구협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체육회 공정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축구협회 공정위. 체육회 공정회는 이제 사연임 관련된 연임 기준을 세울 때 문제인 거죠. 예. 자 일단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27건의 지금 위법 사항이 나왔다고 오늘 이제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일단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반 기자부터 좀 하실래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 오 이게 의외로 좀 많은 부분이 나왔다. 의외로 이제 그 범위가 좀 이쪽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예. 그쪽까지 나왔으니 아까 이제 뭐 부보지 형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을 안 느끼진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조직 자체가 내부에 있다 보니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될지가 좀 이제 눈에 좀 뻔히 보이잖아요. 그게 예. 안타까울 뿐인 거지. 아 이거 좀 얘기하면 할수록 좀 더 답답해지네. 일단 뭐 부보지 형님. 저는 그냥 참담했다. 오늘 발표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아, 축구협회가? 예. 근데 저도 어쨌건 이쪽 업계에서 예.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아, 이 정도였구나. 정말. 어쨌건 간에 리스트에 올라온 인물들 중에 저랑 친한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진짜 그렇겠다. 형은 인간적인 참담함을 그렇겠다. 느낀다. 예.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면들 중에서 약간 이제 그 뭐 이제 급여 같은 거 받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피급도 그렇고요. 피급도 그렇고요. 피급이 사실 가장 크죠. 예. 아니 급여는 뭐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예. 그것까지는 뭐 봐줄 수 있는데. 네. 예. 피급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한 거죠. 예. 자, 우리 이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발표. 이게 참담하다는 표현은 제가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게 뭐 떠오르는 얼굴도 많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 그때 내부 뭐 과정들을 일하셨으니까. 잘 알죠. 몇 년을 봤는데. 근데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모두의 바람이고 또 한국 축구가 좀 사는 길인데 와 이게 진짜 한 분 때문에 도대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도대체. 예, 제가 그거 받는 거 봐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큰 건들과 비교하면의 얘기인 거예요. 그거 당연히 안 되죠. 예. 그거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다른 큰 건들이 너무 크니까 제 내부에서 아 이건 다루지 말죠 하고 협회 편 든 적도 많아요. 내부에 회의할 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네. 다수형하고 싸운 적도 많고 예 그렇죠 진짜 많아요. 예. 너무 왜 맨날 협회 편 드냐라는 소리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거 보면서 아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아무튼 뭐 이제 세 분의 얘기 종합하면 오늘 뭐 최종 감사 결과 그동안 또 이렇게 많은 조사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예. 조사 들어가서 이제 떠올랐던 문제점이 와 진짜 이거 축협의 그동안 문제점 정몽계장의 문제점이 이 정도인가
라는 게 이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력감을 좀 느끼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감사원 감사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어떤 게 더 나올지 진짜. 그렇지. 내가 볼 때 더 있다고 봐. 그렇죠. 더 감사원 있다고 봐. 감사는 진짜 제대로 탈탈 터는 거거든요. 예. 아, 일단 조금 더 약간 그 뭐 사정기관 이런 데서 조금 파헤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아까 전에 우리 이 실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사면부터 이제 이 시발점이 됐고 이제 증폭이 되면서 감독 선임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불타올랐던 사안이고 아시안컵 떨어지고 뭐 올림픽 탈락하고 이런 과정 속에 우리 축구 팬들이 이제 국회 청원 동의를 하면서 이제 국회에서도 요거를 이제 끌고 들어왔단 말이죠. 요 진짜 또 축구 앞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오늘 최종 감사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요게 몇 달을 이제 간 거거든요. 근데 일단 요게 딱 뭔가 이런 잘못들이 있다 마무리 된 것 같기는 해요. 요 일련의 과정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금방 우우시는 건 아니죠? 아니, 네. 금방 얘기를 했듯이. 저는 아직도 애정이 있는 조직입니다. 아니, 네. 본인이 몸을 담궜잖아. 당연히 있어. 요즘 연락도 못 하겠어요. 워낙 저희 채널에서도 세게 얘기하니까 웬만하면 연락도 못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좀 이 기회에 바뀔 수 있으면 바뀌었으면 좋겠고 물러나실 분 물러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좀 지긋지긋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진짜 오래돼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예. 아 진짜 축구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다른 얘기 말고. 맨날 우리 뭐 축혀, 그지? 그러니까요. 뭐 국감 입중계하고. 아니, 막 전술 얘기하고 뭐 이 경기 관련된 분석 얘기하고 그러고 싶어요. 축구와 관련된 얘기만 하고 싶어요. 내일 또 해야 되잖아. 그렇죠. 내일 또 이제 입장문 또 나오면 또 해야죠. 보도자료 나오면 되잖아. 반기도 또 나와서 해야 됩니다. 예. 네. 아니 사장님 이 양반 어디 갔어? 특히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이렇게 유럽에서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미래 없는 황금기에 가까워요. 선수들의 유럽에서의 활약상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그것만 보면서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그렇지. 우리 과거에 그 IMF 때 박찬호 선수, 박세리 선수 보면서 위안을 그럼요. 받았던 것처럼 예. 그래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대표팀도 정말 마음 편하게 우리 선수들 응원하면서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대체 뭐예요? 계속 정몽규 나가 뭐 이런 거 구호 나오고 이게 대체 뭔지 싶어요 정말. 아 기자님도 소회를 좀 밝혀주시죠. 진짜 오래됐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좀 그 이후에 문체부에서 그 입장을 밝힌 내용도 하나 있어요. 끝나고. 끝나고 카메라 꺼지고 어떤 내용들이 좀 더 나왔습니까? 최근에 그 AFC 시상식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이먼 회장도 AFC 사이먼 회장도 FIFA의 인판티노 회장도 오고 와서 협회에 힘을 실어줬잖아요. 네. 뭐 정상적인 조직이다. 뭐 일 제대로 하고 있고. 네. 뭐 해야 된다. 뭐 세계 축구의 모범이라 그랬어. 대한축구협회를. 그랬는데 이제 이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FIFA 그러니까 간섭을 하면 FIFA에서 제재가 들어올 수 있다. 그것도 그 염두에 두고 그것도 좀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문체부에서도. 월드컵을 못 나간다고 하니.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면 간섭이 될 수 있다. 그 피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죠. 예. 아 이거는 이제 문체부 그 브리핑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문체부 거예요? 답변으로? 네. 문체부, 문체부 입장. 문체부에서 직접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될 수 있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에 계약을 끝내라고 하는 것도 좀 곤란한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가진 규정 내에서 합리적으로 잘 좀 처리를 좀 해달라. 아 결국 이런 입장을 좀 밝혔죠. 결국엔 자체적으로 좀 처리하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그 아까 어디야? 그 내부 있잖아요. 공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해달라는 거지. 아 그럼 뭐 안 바뀌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알겠습니다. 그 저기 12월 5일 날이었나? 후보 등록하는 날짜가 아마 제 기억으로 3일인가 12월 3일이었나? 후보 등록이라고 저 대한체육회에서 축구공정위 안건 상정하고 같은 날이었죠. 아마 그때쯤에 뭐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과연 지금으로서는 뭐 내일 재심 요청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4선 도전에 또 출마를 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소외 밝히면 거대한 불법과 싸우는 건 참 무너지지 않는다. 참 쉽지 않다. 아무리 뭐 이제는 그런 느낌 들어. 뭐 달세 형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시고 뭐 그 저 현안질의 때도 얘기하셨지만, 와 이거 하면 할수록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는 느낌이 좀 들어. 진짜 바뀌지 않네요. 예, 아무리 그 어떤 것들이 나와도.